김민 선수부터 일단 소개해드리면은 네. 뭐 괴물이에요. 스켈레톤을 시작을 한 지가 이제 5년 5개월밖에 안 됐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세계 랭킹 1위였고요. 저는 무섭다. 그렇죠. 예. 5년 8개월 만에 금메달까지 차지한 천재 괴물인데요. 윤석민 선수는 그야말로 뭐 요즘 인기를 좀 실감하시죠? 예. 국민 영웅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올림픽 전후로만 생각했을 때는 많이 다르고 저도 많이 알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큰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너무 겸손하신 게 그 인터뷰할 때 평창하면 컬링이었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왜 이렇게 조마조마하세요? 본인 얘기하신 거 맞죠? 저 얘기. 네. 예, 본인 얘기하신 거. 아니, 뭐.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저를 너무 이렇게 훅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해외 선수들에게도 좀 인기가 좀 대단하신 게 그 스켈레톤에서 은메달을 딴 러시아 선수 윤성빈 씨를 찾아와서 좀 잘해보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올림픽 전부터 이제 같이 시즌을 계속 보내왔는데. 네네. 그 시즌 동안 항상 시상대에 거의 같이 올랐던 선수예요. 그래서 같이 좀 잘 해보자는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를 하자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가 네. 한번 서로에게 좀 잘해보자 뭐 선의 경쟁하자.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좀 얘기를 하셨는지. 같이 잘하면 당연히 좋긴 하죠. 근데 네. 제가 다른 더 잘하면 좋죠. 네. 그러니까 인터뷰 때는 뭐라고 그러셨냐고 저희가 여쭤봤더니 윤석민 씨가 속마음으로 나는 그냥 나 혼자 해먹고 싶은데 뭘 같이 해보자는 건지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빈 씨 네. 이게 인터뷰 내용하고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늘상 이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걸 많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꼭 네. 전화 통화로는 속마음을 얘기하시는데 네. 들어오시면 자꾸 딴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 맞죠? 뭐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사실 1초 이상 격차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경기 기록 자체가 100분의 1초까지 측정을 하고 와. 그리고 보통 많이 난다고 했을 때 0.3초 정도. 0.3초면 아, 많이 나는 건데 1초 63 차이가 나는 거. 근데 1초 63 차이 나는 애가 와 가지고 같이 잘해 보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 진짜 어이없다. 하시네. 아, 좋은 했겠죠, 아니, 다리 뻗을 때 못 뻗어야지. 정말 1초는 저 안으로 들어오면 얘기해. 아니 이거 사실 또 우리가 사실 이게 평소에 보면은 사실 1초라는 것도 똑딱인데. 지금도 1초가 지나갈까? 아 그러니까요. 너무 계속 지나갔어요 1초. 그러니까. 네. 오늘 트윈 네. 토크가 너무 안 좋은데. 성민 씨 미안합니다. 그죠 네. 내려올 때 가장 그 큰 속도가 얼마까지 나옵니까? 이제 경기장마다 다 다르긴 예. 한데. 가장 빠른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145km. 아, 근데 맨몸으로 내가 그 145km의 속도를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운전으로도 이게 장난 아닌데. 그리고 저기 코너 돌 때 이게 중력이 네. 와 그걸 몸으로 다 견디는데 그 무섭지 않으세요? 중력을 받다 보면 저희가 머리가 앞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서 이제 중력을 받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숙이죠, 숙여지죠. 네, 고개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 싶지만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그 공포감이 아무래도 조금 와. 있죠.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빙상인으로서 이게 제가 빙상 이게 제가 봅슬린이죠 이렇게 그 봅슬레이를 좀 제가 타본 입장에서 저도 타봤습니다. 이게 그 중력이라는 게 말이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고개를 진짜 들 수가 없어요. 안 돼. 예. 궁금한 게 네네. 물론 이제 그 경기 할 때는 이제 집중을 제일 많이 하시겠지만 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제 타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잘 가야지만 있는 건지 아니면. 아, 좀 이따가 한번 다른 것도 하기도 하네. 그런데는 계속 집중을 하지만 자기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찰나의 순간에 어? 다른 생각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아이스링크 놀러 왔냐고. 좀 쓰고 있지. 아니,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를 약간 질문을 좀 바꾸면 네. 이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회전 돌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기술을 들 거 아니에요? 더 이렇게 회전 무릎과 발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네. 상체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체로도 기술을 넣어요? 네, 상체도 어깨로도 조종할 거예요. 아, 근데 죄송한데 스켈레톤 하실 거예요? 네, 하시면 좀 그만하세요. 아, 이거 지금 스켈레톤을 오래 못 보고 윤성빈 꺾는데. 네, 무거워서 잘 내려가고 윤석민 꺾겠다고?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이렇게 좀 얼굴 한 번 뵈니까 이 금메달 땄을 때도 이제 남 같지 않고 정말 너무 기쁘셨겠어요.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 훈련은 다 같이 하신 거잖아요. 얼굴 맨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가서 이제 아 정말 수고했고 잘했다. 그러니까 윤석민 선수가 저한테 형차대라고. 이야. 멋진 남자네. 형차대. 드라마인데. 아 이거 드라마. 이제 형차대야. 야 이제는 형차대야.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펑펑 울었고요. 펑펑 울고 난 뒤였고 어쨌든 저희가 같이 고생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시합이 먼저 끝났어도 어쨌든 같이 든 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같이 잘하고 끝까지 기분 좋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전정민 선수는 금메달 딸 걸 알고 계셨다고.
저희는 4인승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빈이 경기를 동현이 형이랑 저랑 같이 운동하면서 봤거든요. 이미 끝났다. 네, 이제 우리는 우리 할 거 잘하자. 운동하러 가자. 그런 식으로. 아, 1차 보고 그냥 바로 하셨어요, 네. 김동현 선수도? 예, 저희 선수촌에서 훈련하면서 벤치프레스 하고 있는데 네. 일단 1차 보고 나서 아, 이게 너무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니까 아, 이거는 압도적이다. 걱정하고. 아, 이제 선빈이는 걱정할 거 없다. 네. 우리 할 것만 우리 할 것만 하면 된다. 네, 그렇죠. 만약에 생각보다 격차가 얼마 안 났으면 계속 받겠네요. 아, 그럼요. 조마조마해가지고. 네, 그렇죠. 이건 끝났다. 끝났다. 아, 역시 같이 훈련을 하시고 뭐 생활하시니까. 근데 그 성빈 씨는 헬멧하고 슈트가 상당히 지금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아이언맨 되게 원래 좋아했고 오. 저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국가 선수들도 그 헬멧으로 약간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 아~ 약간 포인트를 주죠. 네, 네, 그런 거였는데. 야, 야, 이 스케치 그대로 있어. 야, 이거 어떻게 맞춘 거예요? 와, 야~ 제가 이제 커스텀으로 따로 맡겨서. 아, 그걸 맡겨가지고. 야, 이게 야, 이 자랑스러운. 야, 머리도 되게 작네. 그 헬멧하고 좀 많이 다르네. 이거는 초대형이야. 초대형, 초대형. 사이즈가 왜 이렇게 달라? 안 들어가서. 와, 어. 야, 진짜 안 들어가겠다. 네. 이거 저는 안 들어가자. 그거 아니, 쓰면은 이게 또 예의가 아니니까. 네. 아니, 써, 안 써질 거예요. 네. 한 번쯤은 써보라고 할 텐데 그냥. 안그 사이에. 혁신화에서. 시도해보신 분 하나 없어요. 아, 진짜로? 네. 허락만 해주시면 한번 네. 시도를 한번 진짜? 아, 멋있다. 네. 멋있네요. 어, 진짜? 야, 영광이다, 야. 야, 진짜 영광을 한번. 길을... 야, 관자놀이 통과하자. 어? 근데 안 들어가. 보자, 보자. 안 들어? 오, 안 나, 안 나. 야, 마술이야, 마술. 속았어, 속았어. 야, 마술이야, 마술. 속았어, 속았어. 이거 약간 이 벌려서. 야, 이 휘겠다. 야, 어떡하냐. 야, 조심해. 휘 꼈어. 잠깐만요. 제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데? 야, 저 이거 안 되는데? 괜찮아요? 우와! 저는 헬멧 괜찮은 제가 저는 괜찮아요. 아니, 저 얼굴 빠르게 시작해. 아, 이게 이렇게 꽉. 어우. 아니, 원래도 이게 풋살을 탈 때도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꽉 맞게 쓰거든요. 타이트하게. 아니, 뭐 야. 사실 윤성빈 선수의 아이언맨이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됐는데 아이언맨의 감독 존 파브로와 그 마블에서도 응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SNS로 응원했죠. 네. 네. 야, 이거 대단하네. 왜요? 로봇 다우 주니어 씨한테 초대받아가지고 내일 가신다고요? 진짜 아이언맨 난 초대를 받은 거예요? 네. 지금 로다주? 네. 초대를 받아서 약간, 리얼이요? 네. 시간을 내준다고 해서 아 이거 로다주 만나러 간다고요? 네. 내일 싱가포르로 아이고 아 진짜? 조금은 관심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시네. 로다주도 굉장히 감동받았죠. 아니 그렇죠 그렇죠. 로다주가 되레 저 고맙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이신데? 네. 건방지게 시간을 따로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이 배우 자체가 워낙 흔히 볼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하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꼭 저도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기도 하고